안녕하세요, 김코입니다. 라디오 같이 듣는 포켓몬 고 정보와 팁입니다. 오늘은 이제 2월 20일, 2017년 2월 20일 월요일이죠. 포켓몬 고 많은 점이 많이 패치가 된 후로 바뀌었는데, 제가 주말에 동영상을 못 만드는 바람에 엄청 쌓인 것뿐만 아니라 좀 소식이 늦었죠. 그래서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부분도 많으니까. 그 부분들은 빨리빨리 넘어가고, 이제, 중요한 부분, 조금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원래 하던 대로 잡담 많이 섞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스포스 2000님이 그 트위터에 트윗을 하신 내용인데요. 이제 한국에도 세븐일레븐 전 지점에 포켓스타크 체육관으로 선정이 돼서, 2017년 2월 23일날, 목요일날, 7,700 점포, 포켓스탑, 800 점포는 체육관. 이게 바뀐답니다. 어느 게 체육관 되고, 어느 게 포켓스탑이 됩니까? 이거는 랜덤입니다. 제가 알기론. 저희 집 근처에도 이제 그, 스프린트라고 미국 핸드폰 회사인데요. 체육관이 되길 그렇게 기다리고 부탁을 했는데, 포켓스탑이 됐죠. 어쨌든 제가 이제 주말에 그 주중에 저번 주였죠. 이제 스샷 찍어놓은 거를 이제 보면서 그때 이제 이 트윗을 에박사님이 리트윗 하셨고 제가 또 리트윗 했었죠. 좋은 소식이니까 많이 퍼뜨리고 싶은 마음에 예. 또 동영상에도 넣었습니다. 그 모든 크레딧은 아이스포스 2000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고 그 새로운 액세서리 구입도 가능하죠. 왼쪽 밑에 아바타를 클릭을 하시면 캐릭터 창에서 이제 그 옷을 바꾸는 화면 안에서 돈을 내고 포켓 코인을 써야 되는 게 단점이죠. 몇 개는 말도 안 되게 비싼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그 진짜로 싫었던 그 양말과 반바지도 아닌 이상한 그 바지를 벗을 수 있었다는 그게 너무 기쁩니다, 저는. 예, 저는 긴 바지 입고 다닙니다. 안경도 하나 샀죠. 저랑 비슷한, 제가 쓰고 다니는 안경 비슷한 거 하나 사서 안경도 끼워놨죠. 자, 안경은 50코인밖에 안 합니다. 싸요. 싼 거로 다 갖다 넣어놨습니다. 너무 비싸, 팀복 입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 500코인이라서요. 어쨌든. 그리고 EV 확정 진화가 있는데요. EV 확정 진화는 한 번만 됩니다. 근데 이제 EV를 이름을 이렇게 대문자 조심하시고요. 앞에 대문자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고, 그럼 사쿠라라고 하시면 그 에스피언인데 한국말로는 에비인가 그렇죠? 아직 에브이가 이제 사쿠라로 하면 에브이로 되고요. 타마오로 하면 블랙키가 됩니다.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바뀌냐 해서 많이 테스트 중입니다. 이제 이거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해서 잘 되네라는 내용이라서 추가를 합니다. 소문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테스트 해보고 해본 결과 나온 거니까. 본인이 원하시면 본인도 테스트를 하고 되면 된다고, 주변 분들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네들을 이제 그 오리지널 시리에서는 그 친근감이나 친근을 올려가지고 그 올리서 낮에 진화를 하면 FE로 되고요. 밤에 진화하면 블랙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미국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친근감 하면 이렇게 파트너로 데리고 다니는 거를 생각을 해서 파트너를 데리고 다니고 10km 정도 데리고 다니고 그 애를 진화를 시키면 변한다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요. 낮에 10km 정도 같이 걸어 다니고 진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FE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밤에 걸어 다니기에서 진화를 하면 블랙키가 나올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고 조금 아직도 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낮에 걷고
걷고 아무 때나 진화해도 되냐, 아니면은 꼭 낮에 걸었으면 낮에 진화를 해야 되냐, 뭐 등등 막 저도 많이 읽으면서 헷갈리고, 저는 아직 그 파트너로 데리고 다니라든지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아직까진. 그래서 그런 이제 다른 분들한테 맡기고 더좀더 확실한 정보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한 번씩은 이렇게 확정 진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라프라스가 너프가 됐습니다. 라프라스가 왜 너프가 됐냐? 불쌍한 라프라스요. 라프라스가 왜 너프가 됐냐? 그 대규모 CP 그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라프라스만 쏙 빠졌거든요. 그 빠졌던 이유는 그 일본의 그 재난 그이 일어나서 경기가 안 좋아서 좀그 힘들었던 동네가 있었습니다. 지역이라고 그랬나? 그 지역에 이제 나이안틱이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 지역 경제를 살리자 해서 그 지역에 일정 기간 동안 라프라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떴죠. 그래서 막 진짜 해외에 있는 애들도 진짜 비행기표 끊어서 가는 것도 많이 봤고요. 미국에 있는 애들도요. 저같이 일하냐고 바쁘고, 이제 아직 저 와이프랑 저랑 열심히 맞벌이를 하는 입장이라서 시간과 자금이 여유가 안 되는 분들은 못 갔죠. 근데 이제 그때 그것 때문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딜레이가 되는지 그때 그 CP 변동이 안 되고 지금 됐습니다. 이 2세대 포켓몬이 나오면서 같이 좀안 좋은 소식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제일 괜찮은 애입니다. 그래도 쓸만한 애고요, 어른 포켓몬 중에서는요. 제일 좋진 않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나마 제일 쓸만한 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화형 포켓몬, 이제 그 진화형 포켓몬들은 더 많은 캔디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구구를 잡아요. 구구를 잡으면 캔디를 3개를 주죠. 피존을 잡으면 캔디를 5개를 줍니다. 피존 2를 잡으면 캔디를 10개를 줍니다. 아시겠죠? 그 진화형을 잡으면 더 많이 줍니다. 옛날에는 더막 볼만 아깝고 베리만 아깝고 맨날 도망가고 잡기는 힘들고, 주는 건 똑같이 주니까 안 잡았죠. 근데 이제 잡을 이유가 생긴 거죠. 좋은 방향으로 패치를 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디펜스 무브, 포켓몬 잡기 화면. 제가 그전 비디오에 보면은 이런 게그 APK 데이터 마이닝에서 나왔는데 적용이 된 건지 적용이 될 건지, 하여튼 곧될 수도 있고 아니면 됐는데 아직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적용이 돼 있더라고요. 뭐붕 떠다니는 애들 왔다 갔다 왼쪽 오른쪽 도망댕기고, 막 피존 같은 경우에는 피존 2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붕 위로 올라가서 그냥 날아댕기죠. 뭐 그런 거다 제가 말한 대로. 자,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그 바나나, 저는 바나나라고 부르거든요. 바나나 를 쓸모없는 아이템이 안 되게 쓸모 있게 만들라고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바나나 있는 대로 다 버립니다. 그냥 좀 기다렸다가 가운데 오면 던지면 되거든요. 저는 바나나가 제일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바나나 맨날 버립니다. 자, 그 베리 효과가 계속 유지는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그 라스베리를 딱 던지면 그 얘기해드렸죠. 색깔이 바뀐다고요. 동그라미. 그래서 적용이 된 것도 보이고, 그리고 그 포켓몬 이름 밑에 이렇게 아이콘이 생겨요. 근데 도망갔다가 다시 클릭을 해도 그거 유지가 돼 있어요. 아시겠죠? 언제 사라지냐? 딱 공을 던져서 야 뽀깍 뽀깍 하다가 뻥 하고 공에서 튀어나오면 효과는 사라집니다. 옛날처럼요. 그래서 다시 또 던져야죠, 배를. 배리 효과가 도망갔다가, 도망간다고 하는 거는 포켓몬 잡는 화면에서 왼쪽 위에 누르면 이렇게 밖에 일반 그 필드 화면에 나왔다가 포켓몬을 잡으면 다시 들어가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자, 2배 캔디 버그 효과를 설명을 해드리려면 이 사진을 올려야겠네요. 제가 이제 요거 요거
요거. 자, 순서를 나가겠습니다. 자, 그 베리 중에서 사용 시그 아이템 설명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베리를 사용하면은 더 많은 사탕을 줍니다. 라고 써 있어요. 아이템 창에는.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 패치 전에 그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두 배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두 배라고 했었거든요. 그, 제가 말하는 건 파인애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봤는데, 이게 버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어떤 건지. 자, 이 포켓몬을 잡기 전에 화면입니다. 보시면, 제게 아니고 제 와이프 건데. 제 거는 마음 아프게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잡고 난 화면이 없어서, 그 연결을 못 시킨 거죠. 제 와이프 화면입니다. 이제, 세 개가 있었습니다. 딱세 개만 있었어요. 그냥 잡으면 세개 하니까 여섯 개로 끝나야겠죠. 자, 근데, 제 와이프가 잡을 때 파인애플 주고 잡았어요. 그러면, 파인애플 주고 잡으면, 딱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레이소를 던졌고, 컵을 하고, 첫 번째로 던져서 딱 먹었는데, 이제, 여기에 처음에 딱세 개가 3이라고 써있다가, 그 파인애플 아이콘이 딱 뜨더니, 땅강땅강 하고 올라가요. 다섯 개로. 그래서, 어? 왜 다섯 개만 주지? 원래 여섯 개를 줘야 되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화면을 딱 보면, 그, 요걸 딱 오케이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죠. 근데, 딱뜰때 여기 보면 6이라고 써있어요. 그러고, 개수를 비교를 해볼게요. 3에서, 9까지, 9에서 3을 빼면 6이죠. 6개를 얻은 거예요. 근데 요거가 에런지, 저는 요게 에런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템 창의 상태 창을 보니까 두 배라는 소리가 없습니다. 더 많이 줍니다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1단계인데, 그래서 5개라 나오는 거는 이 2단계 진화. 그러면 2단계 진화를 잡을 때 배리를 쓰면 10, 10개를 주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잠깐 여담입니다. 저는 얘네들이 이거 패치하기 전에 열심히 열심히 이걸 써먹으려 합니다. 왜? 그래서 파인애플을 어차피 또 나오니까 잘 나오진 않지만 그거죠. 1번. 얘가 요게 오류다. 원래는 두배 줘야 되는 건데 이게 오류서 잘못된 거다. 그러면 나중에도 계속 두 배를 주겠죠. 6개요. 근데 왜냐면 마지막에 지난 3단계짜리를 잡을 때이 공식이 맞다면 파인애플 쓰면 20개를 주는 거죠. 근데 운이 안 좋게도 얘네들이 아, 원래 계획은 3개에서 파인애플 쓰면 5개 해야 되는데 6개가 나오는 건 이게 잘못 오류다. 그러면 고쳐버리면 나중에는 5개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이 생겨서 최대한 지금 열심히 이런 그 스타터 포켓몬이나 이렇게 좀 중요한 애들 보면 그리고 또딱 CP가 안 도망갈 것 같아. 그러면은 좀 무조건 파인애플 던집니다. 요새. 어차피 또 나오니까요. 너무 아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자,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항상 얘기듯이 저의 가이드는 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는 가이드예요. 모든 사람이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게임하시는 환경도 다릅니다. 저는 미국에서 하고 있고 한국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포켓스탑이 주변 많은지 뭔지 다 다르니까 본인의 딱그 맞춰서 제 거를 습 들으시고 그 걸음 종이로 걸으듯이 딱딱딱 좋은 필요한 것만 뽑아서 쓰세요. 참고를 해서, 그리고 본인 걸로 만들어서 쓰세요. 그러면 최고의 방법이 되는 거죠, 본인의. 그러면 더욱더 더 즐겁게 즐길 수 있고, 낭비도 안 하시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시고요. 그 이유로서 제가 아는 걸 최대한 알려드린 겁니다. 잡담, 죄송합니다. 다시, 우상 뽑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오이, 오늘 빨리 나가네, 진도가. 자. 그러고 이두배 했죠. 자, 이제 프로사이님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프로사이님이 올리신 거를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원샷이라는 그 아까 지금 화면 또 올려드릴게요. 원샷, 이게 퍼스트 로우라는 50 공짜 보너스 경험치가 있죠. 이
이 보너스 경험치가 한 번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던졌는데 처음에 딱 던졌을 때 옆에 또르르 구르든지 땅바닥에 떨어지든지 이러든지 또는 그것도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샷 보너스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던졌는데 내가 빡 볼에서 빡이 나오면 못 먹는 거예요. 원샷. 그래서 이제 좀 실패가 높아서 도망갔거든. 원샷 먹고 싶다 그러면 베리 주시고 라즈베리 주시고 뭐그좀더 좋은 볼로 바꾸세요. 자,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 원샷 주는 게 생겼다는 걸 알아셨고 또 하나는 딱한번 던졌는데 실패했어요. 원샷을. 아까 같은 상황으로 그럴 때 왼쪽 위에 눌러서 도망갔다가 똑같은 포켓몬 다시 누르고 딱한 번에 잡아도 원상 경험치를 안 준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원샷 경험치 파밍이 불가능하다고 딱 프로사이님이 아주 그 테스트까지 하셔서 그래서 답글을 주셨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프로세이님. 자, 그럼 미스를 하면 안 되죠. 딱그 원샷이요. 그리고 크리티컬 캐치는 뭐냐? 공을 딱 던졌어요. 근데 이제 되게 이게 두둥, 두둥, 두둥 세번 하고 잡았습니다 나오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거 없이 갑자기 잡았습니다 나가 뜰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크리티컬 캐치를 잡기라고 하는데 그 코드에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안한것 같은데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공 던지고 이렇게 딱 주변 보냐고 원래 잘안 보거든요. 화면을. 공딱 던지고 아 그래 딱 떴다 그러면 어 이따가 아 이렇게 있다가 어 됐네 이 정도 다시 이렇게 봅니다. 빠개져 있으면 다시 던지고 잡았으면 왜냐면 딱 던지고 공이 포켓몬에서 딱 맞고 그레이 사인이 나오고 이제 한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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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뚜둑 소리 들리고 나서 이3 그러면 이게 땅 뜨거든요. 오케이 누르는 화면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다 합쳐서 한딱 기다려서 아 소리가 들리니까요. 이렇게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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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1초, 2초, 3초 그러고 딱 화면 봐서 누르거든요. 그냥 이게 손 계속 두고 다니면 손도 아프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캐시를 많이 놓쳤을 수도 떴는데 놓쳤을 수 있겠겠죠. 예, 잡담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자 최대한 줄여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요점 솔직히 연습도 했어요. 그 맨날 하면은 40분, 50분 넘어가가지고 또 다시 할 바에는 연습을 한번 하자 해서 연습도 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자, 캔디 50개짜리가 25로 바뀐 뭔 뜻이냐? 옛날에 그 주벳을 진화하면은 주벳이 1단계에서 2단계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1세대 땐. 근데 이번에 지금 2세대가 생기면서 추가로 하나가 더 생겼지. 얘는 1, 2단계에서 하나, 3단계가 생긴 거죠. 이게 3단계가 추가된 거잖아요. 이런 애들은 원래 얘가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갈 때 50개였는데 이제 딱 3단계가 추가되면서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가는 게 25로 바뀌었어요. 이 규칙이 이렇습니다. 캔디가 대개. 자, 1, 2, 3단계가 있는 애는 첫 번째는 1에서 2는 25개, 2에서 3은 100개입니다. 총 125개예요. 1에서 2단계밖에 없는 애는 50개입니다. 딱 그래요. 왜 이비는 1에서 2단계밖에 없는데 25개, 25개예요. 왜? 얘는 랜덤이잖아요. 뭘로 갈지 모르지. 옛날엔 3개였고 이번에는 이제 5개 중에 하나인데 2개는 아직 정확하게 잘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냥 막 진화를 하면 거의 안 된다고 합니다. 2개는. 그 새로 나온 블랙이랑 에베이. 아, 얘 이름 힘드네. 에브이. 얘랑 너무 헷갈려. 이브이랑 너무 비슷하네 이름이.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정했지? 어느 분이 저 얘는 EV이고 얘는 AV이고 와 엄청 헷갈리네. 네, EV1을 진화시키면 옛날에 3개였고 3개 중에 하나고 이번에는 5개 중에 하나인데 이두개 AV2는 랑 블랙키는 아직은 잘안 뜬다고 합니다. 특정 방법을 사람들이 찾고 있는 중이고 아까 설명했듯이 어쨌든 랜덤이니까 세일을 해주는 거예요. 50개에서 25개 떨궈 줄게 이런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3단계가 추가된 애들은 이제 그 세일을 해주는 거죠. 다시 원상 50, 20으로. 자, 그러고 진화 아이템이 5개가 늘었죠. 그게 있어야지 진화되는 애들이 생겼죠. 이제 폴건에서 폴건2로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 진화 아이템이 굉장히 드롭률이 적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토요일날 장인어른 댁에 가서, 장인어른 장모님 댁인데 이제 그 입에 배가지고 장인댁 그러는데, 그 친정이라고 그러나? 잘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 나중에 구글 찾아봐야, 네이버 찾아봐야겠다. 어쨌든 장인댁에 갔는데 토요일날 그 장인댁 이제 근처에 있는 그 공원에 가서 계속 한 4시간 했네요. 게임 3시간 정도 했어요. 운동하는 겸해서 같이 이제 장인어른이랑 이렇게 걸으면서 했는데, 이제 제 와이프랑도 같이요. 근데 그 아이템이 진짜 안 나오던데요. 그 진화하는 아이템. 그래서 제 와이프는 와 공짜로 3개 얻었던데요. 그러니까 포켓스톱 돌리니까 3개 주던데요. 그것도 다 다른 거. 저는 하나도 못 얻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요일 날이 이제 7일자예요. 이렇게 매일 하면은 이렇게 데일리식으로 해가지고 쌓이는 게 있잖아요.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돼서 7일자에는 아이템을 대박을 주고 경험치도 많이 주잖아요. 그때 7일자 일요일이거든. 딱 돌리니까 아이템을 주더라고요. 진화 아이템을. 그러니까 진화 그거 저뿐만 아니라 제 와이프도 그랬었고, 미국 레딧에서도 그렇고 포럼에서도 모든 데서도 지금 한국에 있는 분도 당연히 다 확인하고 똑같은 얘기 하실 거예요. 아시는 분다 아실 정도로 아시겠지만, 7일 날짜에 포켓스탑을 돌리면 부활 진화 아이템이 꼭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데일리 미스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왜냐, 1, 2, 3, 4, 5, 6일까지 하다가, 그러니까 5일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6일자 하나 딱 미스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1일부터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이거 굉장히 안 나온 아이템인데. 자, 또 샜네요, 앞으로. 아, 참. 다시, 원상복귀. 자, 메타몽이 99, 꼬렛, 1세대는 99, 리스트 봐야 돼, 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애들 있어. 자, 99, 꼬렛, 그 다음에, 주벳, 그 다음에, 잉어킹이죠? 잉어킹 맞나? 이름이? 잉어킹, 이 정도에 있을 텐데. 어디냐? 안 보이네. 예, 잉어킹이 그 메타몽으로 변신을 하죠. 그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메타몽으로 바뀌죠, 잡으면. 2세대에 추가된 애들은 꼬리선, 부부, 왕자리가 메타몽 3마리가 더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꼬리선은 개인적으로 잡으니까 바뀌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해봤고요. 그리고 메타몽은 여담으로 많이 모아두세요. 지금 성별이 이게 남성 여성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커플 맺어놓으면 알부와 뭐 이럴 수도 있다고 제가 막그 동영상 만든 거 있죠.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어떤 포켓몬들은 예를 들어서 아주 친절하게 유튜브에 한 분이 제가 깜빡하고 있었던 걸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셔서 올렸는데, 제가 그 분을 아이디를 따로 안 빼놨네요. 다음에 이제 언급해드리겠습니다. 루즈라는 여성밖에 없어요. 보면 싹 다. 그럼 여성을 어떻게 교배를 시킵니까? 커플을 만들어서. 그때 이제 메타몽이 루즈라 변신하되 남자 역할을 해가지고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메타몽을 모아두세요 라는 말입니다. 아직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면 그냥 메타몽 몇 마리 더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왕이면 아이비 높은 거 들고 있습니다. 낮은 애는 좀 버리고요.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좋은 것만. 그래서 아이비 좋은 것만 좀 모아놓으세요. 자, 여기 소문 내지 마세요. 본인만 알고 계세요. 이 비디오 보신 분들만. 제가
부탁드립니다. 에이, 그래놓고 나중에 구현 안 되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한테 이게 이런 거 이렇게 빨리빨리 구현하는 애들도 아니고 세워라 내어라 1년, 2년, 3년 후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 예. 어쨌든 다시 원상 복귀. 자, 앞으로 샜네요. 다시 원상 복귀해서 2세대 R 부하 리스트가 나왔는데요. 크레딧은 포켓몬 Go, Hub.net입니다.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좀 불편하신 점이 좀 있죠. 그래도 제가 이걸 일일이 이걸 찾으면서 하자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삭제 그좀안 하고 이제 링크를 해드릴게요. 밑에 디스크립션에다가 그걸 클릭하시면 여기 들어올 수 있게. 근데 그림을 보시면 웬만하면 아시니까 네, 그림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고 이제 확인을 하세요. 2kg짜리에서 나오는 애들입니다. 그 중요한 거는 P추가 5kg에서 2kg로 내려왔죠. 그다음에 2kg 2세대 포켓몬 1세대도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확인 다시 재확인할 수도 있고 1세대 애들이 많이 변동을 했는데 거기에 또 추가가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2세대가. 그리고 5kg짜리 R 나오는 애들 엘리키드가 이제 얘가 10kg에서 내려왔네요. 그리고 얘도 맥비도 내려왔네요. 베이비 포켓몬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20첨도 내려왔죠. 자, 10kg짜리 애들이 많이 빠진 거죠. 안 그래도 다른 애 10kg짜리 많은데 빠져줘야죠. 그리고 5kg가 리스트가 이렇게 깁니다. 자, 그리고 10kg짜리 애들 이그 2세대 포켓몬 저는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얘만 좀 떴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알씨님 얘좀 뜨게 해주세요. 한국말로 뭡니까? 라비타가 한국말로는 에버라스. 제발 에버라스 좀 뜨게 해주세요. 저는 제일 10kg짜리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거립니다. 이거 나올까? 자, 이게 리스트고요. 그 디스크립션 그 밑에 동영상 밑에다 링크 클릭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클릭하셔서 여기 오셔서 사이트 보시고요.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왜 보시는 게 좋냐면요. 10kg짜리는 애들이 그나마 조금 흔하지가 않은 애들이죠. 이제 항상 그렇듯이. 그래서 10kg짜리가 당연히 안 좋은 애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스칼모니는 그렇게 좋은 애는 아니에요. 세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마립도 세번 진화를 하는데 3단계까지 진화를 하는데 마립이 전기 포켓몬인데 졸튼보다 약하죠. 그러니까 그 주피썬더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 개인적으로 그냥 걔한테 막 투자할 생각은 없거든요. 컴퓨터가 리커버 해야겠네요. 컴퓨터가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애가 버벅입니다. 컴퓨터도 그렇고 장비가 조금 많이 좀 부족하죠. 제가 많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점 양해 좀 해주세요. 주피 썬더보다 얘인데요. 그 CK에서 나오는 애 진화를 세 번을 해야 3단계까지 해야 되니까 125 캔디나 들어가는데 안 좋죠. CP도 낮고 보다면 이제 공격력이 낮죠. 그러니까 공격력이 낮다는 거는 모든 포켓몬이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서 나중에 이제 질문하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공격 스탯이랑 아이비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공격 스탯이라는 거는 스탯이라는 건 고유의 얘네들의 힘이에요. 그러고 그러니까 요 스탯 공격 스탯이랑 그 기술의 파워랑 합쳐져서 데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파워라 하면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딨냐 사진 옆으로 또 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을 잘못 찍어서 이게 잘안 나오는데 이게 기술이 있으면 옆에 숫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썬더
예를 들어서 솔라빔을 설명할게요. 솔라빔이 옛날에는 120이었는데 이제 180으로 올라갔죠, 파워가. 솔라빔 파워가 180으로 뛴 겁니다, 120에서. 근데 똑같은 솔라빔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솔라빔을, 그 아무나 잡죠. 나시도 솔라빔 할수 있죠. 나시가 공격 스탯이 233입니다. 근데 나시가 솔라빔 쏘는 거랑 여기 그 비너솔, 그러니까 이상의 꽃님이 솔라빔 쏘는 거랑 둘을 비교해보면 얘가 더 세요. 왜? 공격 스탯이 높기 때문에 똑같은 파워에 180짜리 솔라빔을 쏴도 얘가 더 세요, 파워는. 당연히 적의 디펜스, 같은 몹을 때린다는 가정 하에요. 같은 적, 포켓몬을. 아시겠죠? 이거는 아이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다시피 공격 스탯이 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술 써도 얘가 더 세게 때린다는 거죠. 방어 스탯을 볼까요? 방어 스탯도 얘가 더 방어가 높네. 그러니까 덜 아프게 만드는 거 똑같은 거 맞아도요. 피통은 크네요. 그렇죠. 피통이 50 차이 나네요. 조금 그피좀 땜빵이 되지만 좀덜 세게 때린다. 뭐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조금씩 포켓몬이 다 다르니까 똑같지가 않죠. 보시다시피 그렇게 스탯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데려가 볼까? 차이점에서 아 나는 피통 큰 애가 편하네. 아 나는 피통 작은 애가 이럴 때는 그것도 이럴 때는 피통 큰 애를 갖고 이럴 때는 센 애를 데리고 가지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쓰는 거죠. 아시겠죠? 옆으로 또 샜네요. 다시 원상복귀. 원상복귀 해서 알브와 얘기하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레어하다, 그러니까 잘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한국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지금 이렇게 리지널 포켓몬,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역 제한 포켓몬들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기사를 올린 사이트가 저번에 한번 거짓말을 친 거짓 소문을 낸 사이트라서 안 믿거든요, 저는 그 사이트는. 그래서 그 정보 사이트에서 나온 거라서 좀 기다려 보랍니다, 저는. 자, 그러고 어디까지 했죠? 30분 넘었네요, 딱. 자, 알부아 리스트. 자, 공격 기술 바뀐 점 요거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하고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공격 기술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일반 공격들이, 잠깐만요. 이거 보면서 하는 게 낫죠. 빨리빨리. 시간 지나간다. 됐다. 자, 포켓몬 게임 프레스 크레딧. 게임 프레스. 지금 제가 사용한 게 포켓몬 고 허브.net이고요. 실프로드. 그 다음에 게임 프레스. 그 다음 포켓 어시스턴트는 나중에 기술 설명할 때좀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쓸 거고요. 지금 한국 사이트 중에서는 포켓 위키에서 제가 한국 포켓몬 이름 잘 모르니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쉽게 타입으로 해서 이제 저는 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러건이 옛날에는 7인가 그랬어요, 데미지가. 파워가 7이었어요. 잘못 썼는데 자꾸 데미지 나온다. 파워가 7이었어요. 그리고 쿨다운이 1초가 아니었죠. 훨씬 짧았죠. 그래서 그 2초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두 번, 체육관에 들어가면 처음에 두번 연속 때리고, 그 다음에 2초마다 한 번씩 때렸었잖아요. 그래서 2초 사이에 3번, 4번이 가능했죠. 대개 4번. 아니면 3번. 안정적으로 3번, 가끔씩 렉 있으면, 렉 없으면 4번, 아니면 렉 있으면 잘 못하고 3번. 이제 3.5. 3이라 치죠. 안전적인 거 얘기할게요. 안정적으로. 이게 모든 포켓몬을 때 최소한 요만큼 늦습니다를 얘기하면 3번. 그럼 3번. 파워로만 따져서, 파워가 7씩 3번 하면 73. 21 파워죠. 순간 놀랐네요. 미국에선 계산기를 많이 써가지고. 어쨌든, 7씩 3번 때렸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는 10씩 대신에 1초예요. 근데, 그러면 2초 사이에 두 번밖에 못 넣네요.
근데 체육관을 해보면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그그 공격과 공격 그 인터벌이 2초에서 3초로 늘었습니다. 해보세요. 딱그 노란색 쭈찡 피하는 화면 나오고 반짝이는 거 나오고 플래시 나오고 타이머를 딱 누른 다음에 다음 플래시까지 제가 눌렀거든요. 3초입니다. 당연히 그 코뿔이 같이 느린 공격하는 애는 3.5에서 4초까지 나오더라고. 4초까지. 그리고 그 갸라도스 물기같이 빠른 것들은 3.5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5, 3.2요. 당연히 제가 이렇게 옆에서 누르니까 기계처럼 누르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오차가 살짝씩 있죠. 손 누르는 그 타이밍이. 근데 그래서 계속 해봤습니다. 앉아가지고 공격은 안 하고 서가지고 고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무조건 3초는 넘더라고요. 3초 어쩌고. 3초 어쩌고. 그 라이돈과 그 코뿔이 같이 느린 공격을 하는 4초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앞뒤 인터벌 때문에 인터벌이 길어서 그 플래시가 터지고 공격이 날아올 때까지 이게 얘가 애니메이션이 길어서 느립니다. 그건 나중에 진짜 공격 기술 나올 때 깊게 들어갈게요. 그 공격 기술이 느린 애니메이션이 느린 애들은 앞에 뒤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격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 얘기로 기준을 할게요. 옛날 기준으로 보통 그 샤미드가 샤미드를 때리면 세번 안정적으로 넣고 가끔씩 네번 넣고 피하죠. 세 번이라 치고요. 근데 코뿔이 이렇게 구욱 올려치는 그 되게 느린 공격이 있어요. 하여튼 코뿔이는 느려요. 공격 개수. 코뿔이 맞죠? 맨날 헷갈리는데도. 네, 코뿔이 맞네요. 코뿔이 공격 기술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코뿔이는 샤미드로 공격을 하면 다섯 번은 최소, 가끔씩 여섯 번 공격, 그러니까 다섯 번은 공격해. 그러니까 네 번에서 다섯, 한번더 넣죠. 세 번이면 두 번이니까 네 번이나 치고 한번더 넣는 거.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한 번을 더 넣어요? 똑같이 3초마다 공격을 하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방금 얘기했듯이 공격 속도가 느린 애니메이션이 느린 애를 공격을 하는 애들한테는 보너스 타이밍이 살짝 있어서 껴넣을 수가 있어요. 껴넣기라 하거든요, 저는요. 옆으로 또 샜네요. 아, 여기서 또 5분 날라갔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결론을 얘기하자면 쉽게 얘기할게요. 다음에 또좀더 자세하게 나가고요. 공격 기술이 많이 바뀌었는데, 일반 기술이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물대포가 막 답답할 정도로 느리죠, 옛날에 비하면. 근데, 데미지가 이걸 3번을 때리면 30입니다. 옛날에는 세 번을 때려서 21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공격이 느려졌지만 파워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게 때려요. 세게 느리게 때리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스페셜, 그 차지 무브도 옛날에 4개, 5개짜리 있었죠. 그거 다 사라지고 무조건 하나나 막대기 타나 막대기 2개, 막대기 3개에 있는 끝입니다. 당연히 막 쿼텔은 바뀌고 막 2개짜리가 3개되고 3개짜리가 2개 막 바뀌어 1개짜리가 2개되고 난리가 났는데 중요한 거는 그 진짜 쓸모없었던 이런 기술도 엔션 파워도 3개로 바뀌고 데미지로 올라가서 쓸만해졌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 트위스터 그러니까 갸라도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최악의 기술이 있었거든요. 걔도 쓸만해졌습니다. 걔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나마 그러니까 일반 공격 때리는 것보다 스페셜이 찰스템에다 쓰면 DPS가 살짝 올라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해피너스 상대할 때는 최대한 DPS를 뽑아야 되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그 1초, 2초가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싹 이렇게 깔아놓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런 것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모든 기술이 쓸만해졌어요. 그 쟤네들이 예상했을 때 나인틱이 맨날 그 4개, 5개짜리 나오면 사람들이 에 쓸모없는가 버려. 그리고 캔디 이러니까 그건 아니다 생각해서 모든 기술이 다 쓸만하게 만들어서 다 버프가 됐죠. 솔러빙, 하이드로 펌프는 솔직히 버프가 좀안 됐습니다. 이렇게 너프가 됐는데 그 솔러빙 같은 경우는 얘가 120 파워에서 180으로 늘었습니다. 대박. 모든 게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특히 새로 나온 기술들은 데미지가 하이드로 펌프 빼고요. 퓨처 사이즈는 120. 높습니다. 뭐, 120밖에 안 내요, 솔라빔. 예, 근데 원래 에스파 공격이 파워가 세요. 에스파가 아파요, 그래서. 아실 거예요. 나시가 에스파 공격하면, 이렇게 아프지? 예, 에스파가 살짝 셉니다, 원래. 파워가 적어 보여도. 그 이제, 그래서 해피너스를 상대하는 애가 좋을 애 있다고 생각하고,
테스트 해본 결과 좋다는 걸 느낀 애가 이제 나오죠. 그 예를 들자면은 EV를 열심히 모아놓으세요. Every E가 해피너스 잡기 좋은 애로 바뀔 겁니다. 자, 그리고 DPS가 낮아진 건 아니고요.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살짝 낮아지긴 낮아졌죠. 당연히 그 공격하는 게 느리니까 옛날에는 껴넣기가 되는데 껴넣기가 안 되고 적 공격을 피해야 되니까 또 별로 많이 공격을 못 넣고.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옛날에 넣은 거랑 지금 넣은 거랑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비슷해요.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에 또요 차지 무브 스페셜들은 파워가 팍 올라가서 엄청 세졌다고. 얘네들은 데미지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옛날에는 일반 공격만 좋아도 막 넣어서 데미지만 뽑을 수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바뀌어서 스페셜을 같이 넣어야지 데미지가 나오게. 스페셜을 조금 더 위주를 중점을 두고 거기다 데미지를 또 몰아줬죠. 이쪽인 버프, 이쪽은 너프 이렇게 살짝 밸런스를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생각. 아시겠죠? 그리고 인터벌 3초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통 일반 공격인데도 황당하게 2초가 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이제 이 겸이 길어지는데 여기죠. 컴퓨저는 쿨다운이 그다음에 쿨다운이죠. CD 무브 쿨다운이 2.1초입니다. 2.1초 동안 못 움직여요. 누르고.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옛날 식으로 2초 한 번씩 무조건 맞는다. 예, 왜냐면 인터벌이 3초 됐기 때문에 그 하나 공격하고 도망갈 수가 있죠,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이트 와서 보시면 딱 이렇게 링크 해드릴 테니까 여기서 한국말로 바뀌진 않았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때 이거랑 이제 그 한국말로 번역이 가능 돼 있는 이 4kassist.com은 오시면 여기는 한국말로 여기 이제 이동 목록에 보면 나와요. 이렇게 쫙 이동 세트죠. 이동 세트를 누르면 포켓몬당 나오고 이동 목록을 누르면은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옵니다. 요걸 보셔도 됩니다. 이걸 보셔도 되고요. 시간 캐스트가 아까 말한 쿨다운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형식이 다른 거지만 이제 염동력 예, 2.1 똑같죠. 아까 그거랑 여기 보면은 에스퍼 예. 어쨌든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를 보셔도 되는데 이제 왔다 갔다 보셔도 되고요. 저쪽은 모아놨고 여기도 모아놓는 게될 거예요. 유형을 누르면 모아질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그럼 이제 DPS는 초당 그리고 힘이 아까 말한 파워고요. 에너지는 얼마나 때렸을 때그 밑에 있는 그 스페셜 쓸수 있는 그 채워주는 거가 얼마나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이게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공격을 했는데 이게 빨리 높아서 빨리 차면 스페셜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서는 이게 EPS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지만 이제 다 비슷비슷하죠. 얘기하는 거는. 자, 그러고 DPS를 딱 하면은 제일 높은 거 용의 숨결 딱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최고의 공격 기술들. 이걸 이제 다 하나씩 넘어갈 건데 40분이 넘어가니까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소식이었고 다음 편에서는 공격 기술들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어떤 공격 기술이 새로 나왔고 어떤 게 좋고 쿨다운이랑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포켓몬마다 예를 들어서 망냐용이 용의 숨결을 더 이상 못 얻죠. 드래곤 테일밖에. 그리고 드래곤 크루랑 용의 파동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레전더리 스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더 이상 못 구하면 새로 나오는 구하는 애들은 이런 애들 새로운 게 생겼죠. 이 폭풍은 데미지가 좋습니다. 대신에 스텝이 아니라서 예 등등 바뀐 점들 중요한 것들 애들만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피너스의 파헤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난 모조 부도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동영상을 해피너스가 없어요. 저희 동네 근처에는 저희 근처 동네는 해피너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해피너스 안쓸 거거든요. 그걸 올리자니 우선은
여기까지 보시고, 너무 점점 길어지니까 여기서 멈추셔도 됩니다. 정보는 다 전해줬고요. 이제 해피너스 얘기랑 뭐 기타 잡담 할 거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섹션에 다음 동영상 만들 때더 자세하게 또 한번 만들 수도 있고요. 이상 킹코였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많은 사냥, 좋은 포켓몬 많이 잡으세요.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 동네에는 해피너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뒤지고 다니다가 이제 오늘 중간에 봤는데, 아, 이거는 제가 그렇잖아요. 그 눈치 보여가지고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배 피로 잠깐 그 학생 없을 때 이제 담배 피로 잠깐 나가면서 쫓아가가지고 차 타고 후딱 가가지고, 왜냐면 거기에 이제 처음에 가니까 첸시랑 파란색 팀이었어요. 첸시랑 첸시 이게 1120짜리랑 그 해피너스가 있더라고요. 럭키와 해피너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찜 해놓고 있다가, 왜냐면 얘네들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동영상을 찍고 싶은데, 그래서 눈치 보고 있다가 훅 가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해피너스는 원래 막 샤미드도 이게 럭키는 샤미드도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거 테스트 해보려고 이제 갸라도스 데려왔는데, 동영상을 처음에 찍었어요. 처음에 딱 찍고 두 번째를 찍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그 빈칸에다가 하나를 또 넣었더라고요. 근데 또 해피너스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열심히 찍고 있는데 무너졌더라고요. 이제 열심히 찍고 있는데 제가 에러가 떠가지고 튕겨져 나갔고, 왜 그런 것 같은 옆에 누가 공격을 하고, 그 에러가 딱 풀리고 들어가려고 그 무너졌던데요. 그래서 체육관이 무너져가지고 해피너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왜냐면 이걸 찍고 적팀 공격하는 것처럼 적팀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보통 CP 높은 거 적팀 공격하는 것처럼 데려가서 동영상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편이니까 훈련 영상도 찍겠다라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무너져가지고 이제 못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해피너스는 랩 20에서 딱안 올리고 있거든요. 올릴 생각도 없고요, 솔직히. 아, 근데 정안 보이면 나중에 올려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동영상 보시고요. 보면서 소리는 끌게요. 이게 시끄러우니까 끌게요. 이제 바꾸죠. 망냐뇽 이 블리스가 랩이, 잠깐만요. 제가 얘 랩이 몇이냐면요, 찍어놨는데 스샷을 안 빼놨나 보네요. 제가 여기다가, 왜냐면 아직은 이걸 할게 아니다 해가지고 다음 편에 올릴 때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 해피니스가 랩이 몇이냐면요, CP로 가늠을 해봤을 때이 해피니스 포켓몬 랩은 30입니다. 그리고 제이 드래곤하이트 랩은 32이죠. 31. 몇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31 정도에 6천에서 관 그러니까 30.5나 31이에요. 거의 동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신 망냐령의 CP가 높잖아요. 그래서 높은 거예요. 제가 스타더스트가 딱 6천에서 멈췄으니까, 예, 31이겠네요, 얘가. 얘 31, 해피는 30, 해피는 30이요. 망냐용 31, 해피는 30. 초반에 두번 피하고 다시 여기서부터 볼게요. 죄송합니다. 이제 처음에 딱 바뀌면, 죽이면 99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5초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얘가 딱 이게 숫자가 4가 되는데도 못 죽이면 타임아웃, 그리고 땡 쫓아내요. 4, 그 마지막 4초는 가짜예요, 가짜. 안정빵으로 5초라고 치죠. 가짜입니다. 되게 4초, 가짜라서 95초라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진짜로 해보시면 알아요. 4초 되면은, 렉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4초 딱 숫자 나오고 나 바로 또 튕겨져요. 4초면 죽일 수 있겠다! 막 그러는데, 튕겨 쫓아낼 거예요. 그러고 초반에 이제 그 팻을 바꾼다고 시간을 엄청 낭비를 하죠. 네, 이 정도면 그 마지막, 그러니까 해피넷 상대할 때는 네, 그
미리 바꾸시는 것도 안전, 왜냐면 원래 공격이 약하니까요. 스페셜만 피하면 되거든요. 스페셜도 얘가 괴력 강성에 있을 때는 아프니까 괴력 강성만 피해야지. 다른 애들은 그냥 웬만한 방어력이, 망렬형이 있어서. 제가 에비이가 좋은 애가 생기면 일 강화를 이제 그 한국분들 위해서 강화를 시킬 마음이 없는데 강화를 막확 시켜서 30까지 만들어서 31까지 만들어서 31에서 끝내거든요. 저는 31까지 올려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게요. 에브이도 잡아요. 브리스, 그 해피너스.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제가 테스트 그 해본 결과 제 거는 약해서 옆에는 이제 그 스토밍이라고 제 미국에 아는 친구의 걸로 했거든요. 자꾸 시간 남죠. 자, 그 제가서 제 옆에 아는 그 같이 체육관하다 만난 그 스토밍이라고 있는데 미국인데 걔 걸로 했거든요. 근데 망냐농처럼 빠르진 않지만 AV가 잡더라고요. 저는 제 AV는 아주 개판 스킬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해볼 엄두가 안 나가지고 강화를 시키기가 싫어서 제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는 퓨처 사이즈 떴더라고요. 그래서 했거든요. 그걸로 걔 걸로. 근데 이제 걔 핸드폰이니까 못 찍고. 그래서 염동력과 미래의 예지 요게 나오면 잡습니다. 요거 두개 나오면. 왜냐, 이렇게 하면 점점 길어지는데, 웬만하면 끊어야 되는데, 에브이가, 후딤도 굉장히 세지만, 에브이가 셉니다. CP도 높을 뿐더러 높은 이유는 따로 있지만, 공격력은 살짝, 10 낮죠. 스탯이, 공격 스탯이 10 낮지만, 이제 피가 살짝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후딘도 해보시면 돼요. 후딘도 퓨처의 그 미래 예지 있으니까요. 이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피통이 있어서 스페셜을 보통 공격이 약해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S 해보시고 FE로 제가 알기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경험상 망냐농 1번, FE가 2번, 후딘이 동네비거나 그랬을 때면 삐까빡까 하겠지만 얘네 둘이 2등. 그 다음에 샤미드가 3등. 샤미드는 좀 편하게 싸우죠. 3등 이렇게 됩니다. 샤미드가 이제 그 하이드로 펌프가 많이 너프가 돼가지고 데미지가 파워가 약해져서 데미지가 옛날처럼 안 나와서 스페셜 데미지로 죽여야 되는데 잘안 나오더라고요. 예. 이상 이거 얘기 이런 것들은 차후에 조금 더 동영상도 같이 포함해서 그리고 이 동영상도 깨끗하게 이게 그 에딧 해가지고 트림 앞뒤 해가지고 올리고 따로 올리겠습니다. 따로 구경할 수 있게. 이상 김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